여기 자매님들 부부싸움 할때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시집어 갖고 그냥. 그냥 한 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놓으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여기만 그 숨이 꽉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생명에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살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막 속이 답답하고 막막 어? 막 여기가 막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들은 부부 싸움 할 때도 이게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 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줬어, 여행을 한번 시켜줬어.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춤과 노래는 우리 신앙의 좋은 동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 기도는 잘 합니까? 자유 기도는 잘해요? 구역반 모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자유 기도하면 그냥 서로 눈치 보고 그냥 서로 미루고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평창에 레지오 단원들 피정 많이 옵니다. 1박 2일 또 하루 피정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게 평창은 여기는 이렇게 날씨 변화를 많이 못 느끼지만 우리 이렇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날 그날의 변화를 너무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니 이제 날이 너무 너무 좋아 갖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맑은 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편지향기도를 하자고. 그래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기도를 써 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요. 찬물 끼얹어 놓은 것처럼 조용해져. 1 0 0명이 그냥 기도하자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 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는데 책임 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단장 옆구리를 찔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 단장 손을 내칩니다. <laughs>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제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라고 그러면 기도쟁이 아니에요? 기도쟁이? 그렇죠? 그럼 기도를 잘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자유 기도 하나조차도 입을 열어 자신있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당에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면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려요 아니 나 지금 마음 편안하게 미사 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좋은데 왜날 찔러냐 이거야 나 마음 평화롭게 좀 놔둬라 이거야 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왜날 찔러냐 가만히 놔둬라 이러면서 이게 그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위주야? 항상 항상 나위주야 하느님 위주가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걸. 근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염경기도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염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종기도 묵주기도. 내 네, 아주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분 계세요. 이 신부님 이름이 이시구 끝자는 삼자야 삼자. 3자. 근데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성당은 다녔지만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신부가 되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원래 는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나야지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녀서 그런지 본당 신부님이 아주 백을 엄청나게 써갖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뭐 신학교는 들어왔는데 신학교 오니까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더래요. 기도문도 다 제대로 못 외우지. 근데 다른 뭐 신학생들은요 서울 신학교 다녔는데 다른 신학생 너무 너무 잘 외우더래. 제일 당황스러운 게 삼종기도래. 삼종기도. 아 보면 그냥 서서 그냥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아 애들이 수수수수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래고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말렸게 아려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의 이해 말씀이 사는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래 이제 완벽하고 외워가고딱 할라 그랬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를 하더래요. 부활식이나 삼중기도가 바뀐 거야. 이거 참 신학교 신학생도 이렇게. 이게 염경 기도도 어려우니 자유 기도는 천주교 교우들한테는 더 멀고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게 우리가 자유 기도도 못 하는 거야, 자유 기도. 자유 기도를 못할 양이면 우리 신앙의 성우조들이 한 시편이라도 좀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시편 하나 마음속으로 외워 갖고 답답할 때 그런 시편 하나도 성당에서 못 한단 말이야. 시편 하나도 그저 그냥 성당에 앉아 갖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낮은 신앙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발전이 없잖아요.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게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게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만 외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편 16편. 하느님 저를 지켜줘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룁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 밖에 없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 속세기 구르면 이런 거한편한편 외우면 얼마나 당신의 행복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다. 주님 저는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편 1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이야기도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저는 이 시편을 왜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연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소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 있는 걸 느껴요. 아 이게 하느님의 소리가 비록 소리도 없지만 예? 이온 세상으로 퍼져가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시편이에요. 온우리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고 그게 말로 한다고 여러분들 하느님을 느끼는 게 말로 들려요. 그 온몸으로 느끼는 거지 하느님의 존재가. 이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것 없노라. <laughs>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도도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여라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시편을 늘 그러니까 의무로 시편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외워둬요. 그러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서품 때한 시편에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사랑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봐서 공경성에서 내가 주님께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보냐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보리라.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우들을 믿기보다. 주님이 최고란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네. 주님은 나의 힘. 아, 좋찬을.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세,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한두 개는 외워야 될거 아니야. 10년, 20년 다녔으면. 10년, 20년 다니고 이런 거 하나 못 외우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아마 교회 가서 이거 지금 아까부터 한강이 지금까지 했으면 아멘이 한 100번은 더 나왔을 거야.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아멘이. 저는 미사 때요.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응송할 때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편이 구절 구절이 다 마음에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그 시편 오늘 미사 미사 시편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소유로 빼버 주님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는도다. 이 매일 드리는 미사가 기적이요 아름다운 찬미의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하고 드려요안 하고 드려요. 의식을 안 그래서 그 죽은 전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저는 이 독서를 읽고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뭐뭐 뭐 사회자가 그걸 하지만 전 속으로 합니다. 그 전두번 정도를 봐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시편 우리 매일 매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야. 매일 매일 소중한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 시간만 되면 교우들이 지루해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미사의 의미, 내가 미사가 찬미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 시편의 의미를 깨달으면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미사 끝나고 나면 아 정말 나 오늘 하나님께 경배 드렸어, 찬양 드렸어. 성가도 틀려도 제일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 기도도 못해 그렇다고 시편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럼 묵상 기도는 잘해요? 묵상 기도.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 기도예요. 천주의 교우들이 야, 나도 이제 기도 좀 마음 잡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가 갖고 이제 마음 잡고 딱 조용한 깜깜한 데서 딱 앉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잘못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거부터 시작하죠.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당에 앉자마자부터 뭐해? 아침부터 내가 누구 마음 상처 준건 없나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자꾸 밀리는 거야. 제일 먼저 기도는 뭐부터 해야 돼? 찬양부터 해.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밥 새끼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은총 속에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 보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무조건 내 잘못부터 이딴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성당에 앉아갖고 다 기도를 묵상 기도를 무지하게 오래 했어. 하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그냥 무지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나는 한 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몇분 지나? 10분도 안 지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러게 한 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한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 이게 그러니까 묵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불교들은 불교에서는 선하잖아요.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뭐예요? 숨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숨쉬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을 잘 쉬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걸 숨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내가 살아 쉬어지기 생명이 이게 뛰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는 하느님의 생명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더욱이 신앙인들이라면 1년 세례받은지 1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 1 0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는 틀려야 돼요. 또 20년 성당 다닌 사람은 숨은 또 틀려야 돼 1년 지난 사람은 숨을 1초에 한번 쉰다면 10년 지난 사람은 10초에 한번쉴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숨을 잘 쉬어야 돼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으로 해갖고 심장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각 구석구석에 숨을 다 넣어 줘야지. 이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숨 제대로 쉬어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 싸움할 때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 놓고 싸우죠? 그래 갖고 어떻게 따다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게뭐 있어? 시집어 갖고 그냥. 그냥 한 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 놓으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여기만 그 숨이 꽉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생명에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살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막 속이 답답하고, 막막 어? 막 여기가 막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들은 부부 싸움할 때도 이게 숨,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 갖고 말이야. <laughs> 해준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 줬어. 여행을 한번 시켜 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성당 다니면 뭐해? 싸울 땐 목에다가 숨 걸어 놓고 그냥 막해 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돗닦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돗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었으면, 아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돼갖고,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 속에 짐승들 많아도 산 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하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일분에 한번숨 쉬었다는 거 천천히. 그래서 온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 숨을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이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서 가르쳐 주는데 천천히 쉬면요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다 느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도로에서 탁 서하면 한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laughs> 숨을 그, 뭐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위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춤도 안춰 노래도 안해 자유기도도 할줄 몰라 시편 도열을줄 몰라 그렇다고 묵상기도도 할줄 몰라 아니 성당에서 맨날 기도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 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고기 잡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줘야 될거 아니야. 생전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줘요. 그럼 맨날 기도하라 그래. 뭘 해라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맨날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숨 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깊 큰 묵상, 명상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쉬운 건 천천히 들이쉬고 참았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촥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그때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닭똥집도 생각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내가 완전히 고요한 상태, 엘리야가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나도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앉자마자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내가 참었는데 이제는 이번엔 못 참겠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들다 가는 거예요. 떠들다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예요. 들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요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야지 영원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 싸움 할 때도 어떻게? <laughs> 숨을 쉬면서 싸우란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그러면은 아 여보 당신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완전히 이제 당신 달라졌네.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제 얼굴도 편안하고 싸울 때어 그리고 아 이거 당신 뭐한시간이 저기만 10분이면 다 쏟아낼 얘기를 한시간에 천천히 하니까 나도 마음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르지. 이건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따다다다다다해대면은 따다 따다 성당 단이나 많아져. 그렇죠? 여러분들은 넓은 수도원에 사는 구도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 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두 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 한 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 끝에 맨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자, 이제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불러, 자유기도 도할줄 몰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도 하나도 외울 줄 몰라, 묵상기도 도할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도자 등불은 누구야? 춤과 노래와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물론. 성서도 있고 성사도 있고 우리 천주교는 좋은 게 너무 너무 많아요. s are not very popular songs a r 성 not very popular songs are not very popular songs a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술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 귀하게 여 t 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만이 영적으로 드러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그림이야, 그림. 근데 이 천주교가 그나마 버티는 게뭐 때문에 버텨? 그림 때문에 버티는 거, 그림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 이게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 여러분들 신부님이 저기 뭐야 수단 입고 있는 거, 제의 입고 있는 거, 그림에 그림 아니에요? 다 그림이에요. 사람이 시각적으로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수녀님들, 수녀, 수녀님 복장 입고 있는 거, 그림 중에 제일 이쁜 그림이에요. 천주교 그림 중에. 그래서 수녀님들이 얼마나 그 그림 효과가 좋으냐면, 신부가 아무리 로만 칼라 차고 지나가도요, 다 이거 보자고 래요 그, 저, 건문할 때, 신분 소용없어, 로만 칼라. 근데 수녀님만 딱 옆에 타시면 프리패스에요. <laughs> 수녀님만. 그림 중에 최고 그림이에요. 그런 게다 그림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는 스탠드 글라스도 있고. 그렇죠? 스탠드 글라스도 있고. 천주교가 그나마 그림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룩한 그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도 영적으로 그림, 예술적으로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알게 모르게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당 들어가는 거하고 성당 들어가는 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죠? 그게 다뭐 때문에 그래? 그림 때문에 그런 거. 그림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콘, 이콘을 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콘 이 보면은 이거는 메나스라는 수도원 6세기 때 이콘이에요. 잘안 보이시죠? 이건 예수님, 예수님인데 보시면은. 이 분, 예수님은 성서를 갖고 있고, 수도는 저기 뭐야,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약간 막간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딜 향해야 돼? 하늘로, 향, 하늘로 향하려면 눈을 약간 들어 올려야지. 그냥 맛이 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별명이 뭐냐? 쌍뚜수라 쌍뚜수. 걔네들은 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판교의 땅을 사면 뛸까? 동탄의 땅을 사면 뛸까? 이렇게 세상적인 눈에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디를 향하는 사람들이야?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먼데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수도원 원장 어깨에 어떻게 해? 손을 얹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친구야 친구. 여러분들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지? 하 어깨 동무하죠. 예수님이 우리 어깨 동무.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콘이에요. 네. 어깨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집에 걸려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가정 방문 가면 이런 성화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어떤 집은 맥주 회사의 그 여자가 막쫙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그냥 그런 거 걸려 있어 그 집이 거룩할 것 같아 안 거룩할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콘 사셔서 걸어 놓으세요. 제발 그 집안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도 그것도 그림이에요. 그림 초도 좋은 것도 사놓고 성모님도 이쁜 성모님 사놓고 거기 도초 켜놓고 이콘도 이게 집에 이 정도 집에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 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돌아온 탕자 잘안 보이시죠? 네. 평창에 오세요. 네. <laughs> 동창회 오면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돌아온 탕자예요 이건 람브란트라는 분의 이, 이건 쌍테페테르부그의 카잔 성당에 있는 이 콘이에요. 여러분들 이 탕자 예수님이 탕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탕자가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산은 언제 우리가 달라 그러죠? 돌아가실 때 달라 그러는데 살아있을 때 달라 그래. 살아있을 때 달라 그러고 어떻게? 이걸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왜이 아들이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래, 맨발로 쫓아나와 갖고 아들을 끌어안는데이 아버지가 지금 장님이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줘도 돌아만 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리고 끌어안아 눈 감아주마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손은 한 손은 엄마 손한 손은 아빠 손이야 아버지의 강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이젠 다시는 너를 세상 밖 죄악으로 난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딱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 막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생각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 언제든지 이렇게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신단 말이야. 이 띠를 뚫어서 죄진 사람들 다리는 신발 다 떨어져갖고 그런데도 이 아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아이 그랬더니큰 아들이 막 화를 내고 어둠 속에서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 질투, 시기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항상 어디 속에서 살것 같아요. 어둠 속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려면 누굴 미워하면 은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워, 어떤 사람은 신학교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주위 애들 막 욕했는데 아직도 만나도 욕해.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람 안 미워하는 것 습관들이면요, 세상 편안해요. 사람은 막 누군 왜 저러냐, 누군 왜 저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세상 편안해요. 근데 아들은 큰 아들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어둠 속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 혹시 어, 안 계세요? 빨리 빛추로 나오세요. 아버지의 빛추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자, 그다음에 이쪽 그림은 나의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야. 왼편. 예. 이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그림도 전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은요, 항상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잘 생기고 유명하고 높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 좋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장관 알고 있다면 아, 나그 사람 알아, 나그 사람 밥먹어서 무지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 사람 항상.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흠이 하나 잡혔어. 그러면 그걸 할키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끄집어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 앞에 가 갖고 앉을 때 누가 나의 왼편을 바라봐줘요? 예수님만이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드러내기 창피한 것을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아, 언제나 나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 얼마나 좋아요. 그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발을 시키신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laughs> 예수님이고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 뭐 우리가 전례적으로도 발몇번 씻겨 보고 그랬죠? 그런 경험 있죠?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긴다. 이건 종이 최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한테 안가 있고 어디가 있냐면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낮출 때까지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 앉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돼서 어깨 동무를 해주고 내가 잘못할 때 돌아오면은 끌어안아주고 눈 감아주고 나의 왼편을 바라봐 주시고 내 발을 시켜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지. 여기다 또뭘 시켜? 우리 우리 예수님 너무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찬양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들은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받는 은혜가 너무 많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뭐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은 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정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다가 끝에 내가 요즘 우리 아들이 요새 고등학교 3학년이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그것도 기복이죠. 시험 잘본거 지가 노력해야지 잘 보지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가끔 성령 세미나 때 여기 아, 앞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봐요 병 고치려고 나왔대요 병 고치려면 산에 가야지 왜 성당에 와 그러면 예수님이 눈 아플 때눈 고쳐주고 배 아플 때배 고쳐주고 다리 아플 때 다리 고쳐주고 아플 때마다 고쳐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플 때마다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지. 하느님이. 물론, 은총으로 인간의 한계를 어쩔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은총을 주셔서 고쳐주실 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받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런 예만 또 이제 들을 거예요. 그런 예만 들을 건데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계속 이어져. 그 사람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거조차도 하느님께 강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예.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타 언당에서 뭐라 오르셨어요? 아버지 이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느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누구 뜻을 실천해야 돼? 내 뜻을 실천해야 돼. 성당에 왜나왔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당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할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그림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능평성당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당인데 거기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능평성당의 그 가날 안에 이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미술관이 하나 있어 갖고 그음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갔는데 그따비라고 직조 실로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그게 딱 하나 걸려 있는데 가시 그게 걸려 있는데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벌렁벌렁거리고. 제가 예술품을 보고 또 언제 벌렁벌렁거렸느냐면은 석굴암을 보고 벌렁벌렁 거어서 석굴암에 계신 부처님 정말로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1500년 작품이지만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의 그 인자한 눈, 편안한 몸, 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정말 예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석가모니 안에, 저기 뭐 석굴암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이그 가시관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래서 그그 그 저기 뭐야 이 작품 그 하시는 교수님이 홍익대학 송번수라는 교수님인데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작품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떴는데 당신의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내가 성당을 곧질 텐데 내 성당에다가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일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당이 이제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와 동시에 갔어요. 내가 성당을 짓는데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아, 그랬더니 교수님 깜짝 놀래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아, 참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죠. 예. 아 깜짝이 아주 새파라고 젊은 신부가 어, 당돌하게 와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트 나고 분명히 같아 내가 성당에 봉을 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 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아산 그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에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작품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 갖고 세계 딱비전의 대상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웃음> <웃음> 전 심사위원이 한 다섯 명이 심사위원인데, 한 명도 이 저기 뭐야? 이 컴플레인을 안 하고 만장일치로. 된 작품이에요. 그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 기가 막힌 교수님 선생님 작품을 성전에다가 그 농사꾼 신부래 유럽에 가다 그 책에는 그 사진을 내가 넣놨어요. 그 사진을 넣놨는데 기가 막혀요. 그 4m에 4m야. 1년 동안 짠 거예요. 1년 동안 실을 4m 4m면 이거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 성당이 내가 성당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성당을 이렇게 줬는데 그 4억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4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성당보다 작품값이 더큰 거야. 근데 그분이 실감만 받고 그걸 보헌해준 거예요. 실감만 대단하죠. 오로지 그래갖 이제 교수님하고 둘이서 작품이 완성됐을 때그 앞에서 술을 먹고 둘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그 머리 하향 교수님하고 새파란 신부하고 정말로 제 인생의 큰 추억이에요. 아주 큰추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능평성당에는 그 미안의 멸류관, 제목이 미안의 멸류관이에요. 미안의 멸류관이 지금 걸려있어요. 내가 그 성당 아직도 이제 못 가봤는데 내가 짓 줬지만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야지. 요 이제 다음 달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갈 건데 거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의 온갖 삶이 다 느껴져요. 온갖 삶이.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성가도 춤도 노래도 시도 열심히 그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때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이제 강의를 이제 한 한지가 한두달 정도 두달 전부터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강의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지금 이슬람교가 천주교를 앞질렀습니다. 이슬람교가 인구 면에 있어서 이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슬람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철저해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천주교를 보니까 점점 더 느슨해져. 막 그야말로 이게 진짜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될 정도로 완전히 느슨해지는 거. 이렇게 느슨해지다가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 성조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사르셨어요? 이 순교자 성을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건뭐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다산 속으로 피난 다 피해 들어갔어요. 옛날에 다 양반 집이 다 믿었죠. 산 속으로 들어가면은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0년 동안 출세를 못했어요. 천주교 교우들은. 100년 동안 사,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우리는 요즘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성당 안 나가면 슬그머니 눈 감아버린단 말이에요. 1년 동안만 네가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을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제가 그 어, 오체 투지 그 라싸까지 그 2100km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성주술래, 우리나라 성주술래 다 지금 제대로 다니는 성주술래 하나도 없어요. 성주술래는 원래 걷는 거예요. 아니 세번 걷고 한번 절하는 건안 하더라도 걸어는 가야 될거 아니야 걸어. 근데 우리 성주술래 어떻게 가? 버스 타고 씩 가갖고 거기서 미사 한번 하고 설명하고 밥 먹고 씩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능평 본당 신부 할 때.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성지순례 가자고 그래서 제가 계속 관두자 관두자. 그래서 딱 9월달에 성지순례를 했어. 요 어떻게 성지순례를 했냐면은 전체 교우들을 다세남터에서부터 미리내까지 걷게 했어요. 세남터에서 미리내까지 어떻게 걷게 목금토일 4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저녁 7시에 퇴근해갖고 애들 다 학교 가는 애들 다 일찍 나오고 부 직장 퇴근하면 다 나와요. 그래 갖고 세남터까지 버스로 데리고 가요. 그 세남터에서부터 과천 지나 남태령 건너 갖고 과천 지나갖고 인도 건 성당 거기까지 딱가니까 새벽 2시야. 그럼 그때는 또 관광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갖고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가다 가, 가. 다음 날또 저녁 7시에 인도 건서부터 또 걷는 거예요. 인도 건서부터 그래 갖고 인도 건서부터 이 저기 뭐야 하우연 성당 해 갖고 능평 우리 성당 있는 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 김대원 신부님이 시신이 지나갔던 데거든요. 시신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또또 헤어지는 거예요. 새벽 두 시에 마지막 기도하고 그다음 이제 토요일 날은 두 시부터 밤열 시까지 양지까지 우리 성당 광주에서부터 양지까지 걷는 거예요. 전체 교우가 그리고 이제 주일 날은 이제 전체 교우들 뭐 하루에 삼백 명, 0백 명씩 걸었으니까 우리 교우가 이천 명 밖에 안 됐거든요. 다 걸은 거지 교우들은.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 저기 뭐야 양지에서부터 삼도 고개 넘어가고 미리네 이제 김대원 신부님 무덤 앞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다 신부님 앞에서 조배를 하는데 다 오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요즘 그냥 거저 하는 거, 거저.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느님을 깊게 느끼지도 못하고 쉽게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주님을 공경하는 데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찬양. 성가 부르고 춤춰 드리고. 춤은 밤 10시에 성당 가서 이제 다문 걸어 잠고 추세요. 예? 네? 밤 10시에. 그리고 성가도 그래요. 저는 성가를 혼자서 성당에서 한 시간씩 부르는 걸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성당에서 뭐 요즘은 뭐 성당에 교우들이 많이 와갖고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성가 한 시간 두 시간 부르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오늘 밤에 당장에 순교자 성월이니까 장하다 순교자 설아벌 예터절에 저녁에 집에서 부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막 성가 부르는데 막밤9 시, 막아시 반, 막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기도 좀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 그 시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하나만 펴도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들이 천재야. 150편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편 하나씩 읽고 얼마나 좋아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숨을 천천히 두번 들이쉬고 네번 내뱉고 다음에 네번 들이쉬고 여덟 번 내뱉고 천천히 나눠서 그러니까 숨한번쉴때 1분 내지 2분 정도 천천히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히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느님하고 만남도 친숙해지고 그 너무너무 쉽죠 그다음에 그림 이제 집에 가고 맥주 그 사진은 다 떼어버리고 이콘 이거 좀 비쌀 거예요 뭐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비싸지도 않지 사실은. 2만 원, 3만 원 하면은 그거 사다가 아이 방에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 야 집에 집에도 거실에도 하나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거룩하게 가꾸고 신앙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려놓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인다운 예수님 보시기 이쁜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숨을 잘 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 욕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세상 살기 편안해집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특히 가족끼리 싸울 때 숨을 쉬고 싸워야 되는 지혜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춤과 노래는 우리 신앙의 좋은 동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 기도는 잘 합니까? <laughs> 자유기도는 잘해요? 구역반 모임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자유기도 하면 그냥 서로 눈치 보고 그냥 서로 미루고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평창에 레지오 단원들 피정 많이 옵니다. 1박 2일 또 하루 피정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게 평창은 여기는 이렇게 날씨 변화를 많이 못 느끼지만 우리 이렇게 시골로 가면 갈수록 그날 그날의 변화를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갖고 이제 날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맑은 날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편지향기도를 하자고. 그래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기도를 써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요. 찬물 끼얹어 놓은 것처럼 조용해져. 100명이냐. 기도하자 고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 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는데 책임 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 부단장 옆구리를 찔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 단장 손을 내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제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레지오 단원이라고 그러면 기도쟁이 아니야? 기도쟁이? 그렇죠? 그럼 기도를 잘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자유 기도 하나조차도 입을 열어 자신있게 기도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당에 왜 나옵니까? 왜 나오죠?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당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면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려요 아니 나 지금 마음 편안하게 미사 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좋은데 왜날 찔르냐 이거야 나 마음 평화롭게 좀 놔둬라 이거야 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왜날 찔르냐 가만히 놔둬라 이러면서 이게 그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위주야? 항상 항상 나위주야 하느님 위주가 아니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걸. 근데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염경기도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염경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삼정기도 묵주기도. 내 네, 아주 내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분 계세요. 이 신부님 이름이 이시국 끝자는 삼자야 삼자. 3자. 근데 이 신부님이 어렸을 때 성당은 다녔지만 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근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갑자기 신부가 되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원래는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나야지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녀서 그런지 본당 신부님이 아주 백을 엄청나게 써갖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뭐 신학교는 들어왔는데 신학교 오니까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더래요. 기도문도 다 제대로 못 외우지. 근데 다른 뭐 신학생들은요 서울 신학교 다녔는데 다른 신학생 너무 너무 잘 외우더래. 제일 당황스러운 게 삼종기도래. 삼종기도. 아 보면 그냥 서서 그냥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레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아 애들이 수수수수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래고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말할게 아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의 이의 말씀이 사는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러고 이제 완벽하게 외워갖고 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를 하더래요. 부활식이나 삼종기도가 바뀐 거야. 이거 참이 신학교 신학생도 이렇게 이게 염경 기도도 어려우니 자유 기도는 천주교 교우들한텐 더 멀고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게 우리가 자유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자유 기도. 자유 기도를 못할 양이면 우리 신앙의 성조들이 한 10편이라도 좀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10편 하나 마음속으로 외워갖고 답답할 때 그런 10편 하나도 성당에서 못한단 말이야. 시편 하나도 그저 그냥 성당에 앉아갖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낮은 신앙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발전이 없잖아요. 시편 8편 인간이 무엇이게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게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얼마나 좋아. 요 그럼 하나만 외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시편 16편. 하느님 저를 지켜줘서 당신께 피신합니다, 주님께 아룁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저의 행복,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세상 사람들 속세기구르면 이런 거한편 한편 외움 얼마? 당신의 행복,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다. 주님 저는 당신은 저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편 19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이야기도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가네. 저는 이 시편을 왜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자연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소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 기운이 온누리에 퍼져 있는 걸 느껴요. 아, 이게 하느님의 소리가 비록 소리도 없지만, 예? 이온 세상으로 퍼져가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시편이에요. 온 우리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고, 그게 말로 한다고 여러분들 하느님을 느끼는 게 말로 들려요. 온몸으로 느끼는 거지. 하느님의 존재가 이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여라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시편을 늘 그러니까 의무로 시편을 해지 말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외워둬요 그러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서품 때한 시편에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사랑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해서 공경성에서 내가 주님께 불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까 보냐?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나는 내려다보리라.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더 낫네. 제우들을 믿기보다. 주님이 최고란 얘기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네. 주님은 나의 힘. 아, 좋찬을.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세,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한두 개는 외워야 될거 아니야. 10년, 20년 다녔으면 10년, 20년 다니고 이런 거 하나 못 외우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아마 교회 가서 이거 지금 아까부터 한강의 지금까지 했으면 아멘이 한 100번은 더 나왔을 거야.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아멘이. 저는 미사 때요.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 응송할 때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편이 구절구절이 다 마음에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그 시편 오늘 미사 미사 시편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당신 소유로 빼부 주님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을 바라보시도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시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는 도다. 이 매일 드리는 미사가 기적이요, 아름다운 참미의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하고 드려요안 하고 드려요. 의식을 안 그래서 그 죽은 전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저는 이 독서를 읽고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뭐뭐 뭐 사회자가 그걸 하지만 전 속으로 합니다. 그 전두번 정도를 봐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시편을 우리 매일 매일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야. 매일 매일 소중한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 시간만 되면 교우들이 지루해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미사의 의미, 내가 미사가 찬미 드리는 시간이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고 시편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미사 끝나고 나면 아 정말 나 오늘 하나님께 경배 드렸어, 찬양 드렸어. 성가도 틀려도 제일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 기도도 못해 그렇다고 시편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럼 묵상 기도는 잘해요? 묵상 기도.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묵상 기도예요. 천주교 교우들이 야, 나도 이제 기도 좀 마음 잡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가 갖고 마음 잡고 딱 조용한 깜깜한 데서 딱 앉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주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잘못한 게 우리는 무조건 잘못한 거부터 시작하죠.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당에 앉자마자부터 뭐해? 아침부터 내가 누구 마음 상처 준건 없나 일부러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양이 자꾸 밀리는 거야. 제일 먼저 기도는 뭐부터 해야 돼? 찬양부터 해. 하느님 아버지 오늘 밥세끼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은총 속에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은혜 보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무조건 내 잘못부터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이제 성당에 앉아갖고 다 기도를 묵상 기도를 무지하게 오래 했어. 하느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그래갖 그냥 무지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나는 한 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 보니까 몇분 지나? 10분도 안 지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죠? 그러한 한 시간 기도하라는 한 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 이게 그러니까 묵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불교들은 불교에서는 선하잖아요.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뭐예요? 숨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숨쉬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을 잘 쉬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걸 숨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내가 살아 쉬었, 쉬, 쉬기 생명이 이게 뛰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는 거는 하느님의 생명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더욱이 신앙인들이라면 1년 세례 받은 지 1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 10년 지난 사람의 숨하고는 틀려야 돼요. 또 20년 성당 다닌 사람은 숨은 또 틀려야 돼. 1년 지난 사람은 숨을 1초에한번 쉰다면 10년 지난 사람은 10초에 한번쉴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숨을 잘 쉬어야 돼. 숨을 쉴 때는 코나 입으로 해 갖고 심장으로 해서 비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간으로 해서 폐로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다 다 구석구석에 숨을 다 넣어줘야지. 이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숨 제대로 쉬어요. 여기 자매님들 부부싸움할 때숨 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목에다가 걸어놓고 싸우죠. 그래갖고 어떻게 따다다다다 하잖아. 당신이 뭐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시집어 갖고 그냥. 그냥 한 시간 동안 목에다 걸어놓으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여기만 그 숨이 꽉찬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이 아래가 죽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생명에 하느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는데 살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화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막 속이 답답하고, 어막막 막 여기가 막 계속 아프고 땡기고 이러는 분들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안 쉬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들은 부부 싸움할 때도 이게 숨, 숨 싸우는 게 틀려야 돼. 숨을 제대로 쉬고 싸워야 돼.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 갖고 말이야. 해준게 뭐가 있어? 외식을 한번 시켜 줬어. 여행을 한번 시켜 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성당 다니면 뭐해? 싸울 땐 목에다가 숨 걸어 놓고 그냥 막해 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돗닦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돗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느님 20년, 30년 믿었으면, 아이, 그 정도 믿으면 완전히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돼갖고, 숨도 정말로 잘 쉬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산속에 짐승들 많아도 산 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위험했대요. 왜냐면 정말로 도가 깊은 스님들은 1 분에 한번숨 쉬었다는 거 천천히. 그래서 온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이 숨을 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는 이 우리 교우들한테 이 기도를 평창에서 가르쳐 주는데 천천히 쉬면요 다 느껴져요. 간에, 위에, 폐에, 정말로 생명이,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이 다 공급되는구나. 그런 걸다 느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도로에서 탁소하면한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laughs>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laughs> 숨을, 그, 뭐,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은 아무리 깊은 산 속에서도 위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해, 자유기도도 할줄 몰라, 시편도 열줄 몰라, 그렇다고 묵상기도도 할줄 몰라. 아니, 성당에서 맨날 기도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 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 고기 잡으려면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줘야 될거 아니야. 생전 기도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줘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 고 그래. 뭘 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냥 맨날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숨 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깊은 묵상, 명상으로 들어가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쉬운 건 천천히 들이쉬고 참었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그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참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그때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닭똥집도 생각나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가 들릴 것 같아?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립니다. 내가 완전히 고요한 상태, 엘리야가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나도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 그냥 앉자마자 뭐 이렇게 뭐 잘못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내가 참었는데 이 점을 이번에 못 참겠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들다 가는 거예요. 떠들다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예요. 들을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고요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야지 영원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부 싸움 할 때도 어떻게? 숨을 쉬면서 싸우란 말이에요. 숨을 쉬면서. 그러면은 아 여보, 당신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완전히 이제 당신 달라졌네.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제 얼굴도 편안하고 싸울 때. 어 그리고 아 이거 당신 뭐한 시간 이 저기만 10분이면 다 쏟아낼 얘기를 한 시간에 천천히 하니까 나도 마음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르지. 이거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따다 다다다다 해대면은 성당 단이나 많아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넓은 수도원에 사는 구도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와 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부부 싸움 100번 할 거요. 두 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한 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 끝에 맨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평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자 이제 춤도 안 춰, 노래도 안 불러, 자유기도도 할줄 몰라?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도 하나도 외울 줄 몰라. 묵상기도도 할줄 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도자 등불은 누구야? 춤과 노래와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충분히 이용하세요. 물론 성서도 있고 성사도 있고 우리 천주교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굉장히 풍요로운 종교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성사와 성서가 살아 숨 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춤과 예술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교회에선 예술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 그리는 사람,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만이 영적으로 드러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남은 건 그림이야. 그림, 근데 이 천주교가 그나마 버티는 게뭐 때문에 버텨? 그림 때문에 버티는 거. 그림 때문에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 이게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 여러분들 신부님이. 저기 뭐야 수단 입고 있는 거 제일 입고 있는 거그림에 그림 아니에요. 다 그림이에요. 사람이 시각적으로요.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수녀님들 수녀 님 수녀님 복장 입고 있는 거 그림 중에 제일 이쁜 그림이에요. 천주교 그림 중에. 그래서 수녀님들이 얼마나 그 그림 효과가 좋으냐면 신부가 아무리 로만 칼라 차고 지나가도요. 다 이거 보자 그래요. 그저 건문할때 신분 소용 없어 로만 칼라. 근데 수녀님만 딱 옆에 타시면 프리패스예요. <laughs> 수녀님은 그림 중에 최고 그림이에요. 그런 게다 그림이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는 스탠드글라스도 있고. 그렇죠? 스탠드글라스도 있고. 천주교가 그나마 그림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룩한 그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도 영적으로 그림, 예술적으로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알게 모르게 신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당 들어가는 거하고 성당 들어가는 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틀리죠? 그다뭐 때문에 그래?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 때문에.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콘. 이콘을 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이콘이 보면은, 이거는 이 메나스라는 이 수도 원 6세기 때 이콘이에요. 잘안 보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인데 보시면은 이분 두, 예수님은 성서를 갖고 있고 수도오는 저기 뭐야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약간 막간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 하늘로, 하늘로 향하려면 눈을 약간 들어올려야지. 그래야 맛이 가야 돼요. 신학교에서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별명이 뭐냐? 쌍뚜수라 쌍뚜수. 걔네들은 눈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판교의 땅을 삼은 뜰까? 동탄의 땅을 삼은 뜰까? 이렇게 세상적인 눈을 반짝반짝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믿는다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어디를 향하는 사람들이야?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먼 데를 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수도원 원장 어깨에 어떻게? 손을 얹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은 친구야 친구. 여러분들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 하지? 어깨동무하죠. 예수님 우리 어깨동무.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콘이에요. 어깨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만 보고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집에 걸려 있어야지 근데 내가 가정 방문 가면 이런 성화 하나도 안 걸려 있고 어떤 집은 맥주 회사의 그 여자가 막쫙 이렇게 막 이러는 거 그냥 그런 거 걸려있 어그 집이 거룩할 것 같아 안 거룩할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콘 사셔서 걸어 놓으세요. 제발, 그 집안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도 그것도 그림이에요. 그림, 초도 좋은 것도 사놓고, 성모님도 이쁜 성모님 사놓고, 거기서 초 켜놓고, 이콘도 이게 집에 이 정도 집에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돌아온 탕자, 잘안 보이시죠? 네. 평창에 오세요. 병창에 <laughs> 예, 오면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거는 돌아온 탕자예요 이건 람브란트라는 분의 이, 이건 쌍테페트르 보그의 카잔 성당에 있는 이콘이에요 여러분들 이 탕자 예수님이 탕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탕자가 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랬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산은 언제 우리가 달라고 그러죠? 돌아가실 때 달라고 그러는데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래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 이걸 갖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왜이 아들이 돌아와요? 배가 고파서 돌아옵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래, 맨발로 쫓아나와 갖고 아들을 끌어왔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장님이에요.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무슨 죄를 줘도 돌아만 온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리고 끌어안아. 눈 감아주마.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손은 한 손은 엄마 손, 한 손은 아빠 손이야. 아버지의 강인함으로, 어머니의 따뜻함으로. 이젠 다시는 너를 세상 밖 죄악으로 난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 딱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품에 안겼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세상 막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생각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 언제든지 이렇게 안아주시고 끌어 안아주신단 말이야. 이 띠를 뚫어서 죄진 사람들, 다리는 신발 다 떨어져갖고, 그런데도 이 아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 그랬더니 큰아들이 막 화를 내고 어둠 속에서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 질투,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항상 어디 속에서 살것 같아요? 어둠 속,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려면 누굴 미워하면 은 미워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워, 어떤 사람은 신학교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주위 애들 막 욕했는데 아직도 만나도 욕해.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사람 안 미워하는 것 습관들이면요, 세상 편안해요. 사람은 막 누군 왜 저러냐, 누군 왜 저러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요, 세상 편안해요. 근데 아들은 큰 아들은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어둠 속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분 혹시 어, 안 계세요? 빨리 빛추로 나오세요. 아버지의 빛추로. 이 그림만 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자, 그다음에 이쪽 그림은 나의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야. 왼편. 예. 이 왼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 그림도 전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사람들은 항상 오른 편을 좋아합니다. 잘생기고 유명하고 높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 좋죠. 여러분들 혹시 무슨 장관 알고 있다면 아나그 사람 알아 나그 사람 밥 먹어서 무지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 사람 항상.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해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흠이 하나 잡혔어. 그러면 그걸 할키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끄집어내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당 앞에 가 갖고 앉을 때 누가 나의 왼편을 바라봐줘요? 예수님만이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로 드러내기 창피한 것을 예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 그림이에요. 아, 언제나 나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 얼마나 좋아요. 그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고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 뭐 우리가 전례적으로도 발몇번 씻겨 보고 그랬죠? 그런 경험 있죠?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긴다. 이건 종이 최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한테 안가 있고 어디가 있냐면 베드로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낮출 때까지 낮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돼서 어깨 동무를 해 주고 내가 잘못할 때 돌아오면은 끌어안아 주고 눈 감아 주고 나의 왼편을 바라봐 주시고 내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야지. 여기다 또뭘 시켜. 우리 우리 예수님 너무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시켜야 돼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 찬양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인이에요? 우리들은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은 뭐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당신의 은총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정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다가 끝에 내가 요즘 우리 아들이 요새 고등학교 3학년이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그것도 기복이죠 시험 잘본거 지가 노력해야지 잘 보지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가끔 성령 세미나 때 여기 아, 앞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봐요 병 고치려고 나왔대요 병고치면 산에 가야지 왜 성당에 와 그러면 예수님이 눈 아플 때눈 고쳐주고 배 아플 때배 고쳐주고 다리 아플 때 다리 고쳐주고 아플 때마다 고쳐줘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플 때마다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지. 하느님이 물론 은총으로 인간의 한계를 어쩔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은총을 주셔서 고쳐주실 때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봤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런 예만 또 이제 들을 거예요. 그런 예만 들을 건데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계속 이어져. 그 사람 신앙인 아니에요. 그 사람 신앙인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거 조차도 하느님께 강구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해달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예. 예수님이 마지막 골고타 언당에서 뭐라 우르셨어요? 아버지 이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느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누구 뜻을 실천해야 돼? 내 뜻을 실천해야 돼. 성당에 왜나왔다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당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할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그림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제가 능평성당이라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성당인데 거기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능평성당에 그 관할 안에 이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미술관이 하나 있어갖고 그음 초청장이 왔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가는 걸 좋아합니다. 갔는데 그 따비라고 직조 실로 이렇게 짜는 거 있죠. 그게 딱 하나 걸려있는데 가시 그게 걸려있는데 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막 벌렁벌렁 거리고. 제가 예술품을 보고 또 언제 벌렁벌렁 거렸느냐면은 석굴암을 보고 벌렁벌렁 거렸어. 석굴암에 계신 부처님 정말로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1,500년 작품이지만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 석가모니의 그 부처님의 그 인자한 눈, 편안한 몸, 아 정말 우리 나라 사람들 대단한 정말 예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석가모니 안에, 이 저기 뭐 석굴암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거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이그 가시관을 보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래서 그, 그 저기 뭐야, 이 작품 그 하시는 교수님이 홍익대학 송번수라는 교수님인데,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작품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떴는데, 당신의 이런 기가 막힌 작품을 내가 성당을 곧칠 텐데, 내 성당에다가 하느님께 봉헌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당이 이제 설계가 나왔을 때 설계와 동시에 갔어요. 내가 성당을 짓는데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아, 그랬더니 교수님 깜짝 놀래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아, 참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죠. 예. 아 깜짝이야, 절 아주 새파라고 젊은 신부가 어, 당돌하게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도 나오고 본명이 같아. 내가 성당에 봉을 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 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 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아산 그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에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작품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 갖고 세계 따비 전에 대상 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laughs> 전 심사위원이 다섯 명이 심사위원인데 한 명도 이 저기 뭐야 이 컴플레인을 안 하고 만장일치로 된 작품이에요. 그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 기가 막힌 교수님 선생님 작품을 성전에다가 그 농사꾼 신부래 유럽에 가다 그 책에는 그 사진을 내가 넣놨어요. 그 사진을 넣놨는데 기가 막혀요. 그 4m에 4m야. 1년 동안 짠 거예요. 1년 동안 실을 4m 4m면 이거 이거보다 훨씬 크죠. 그 성당이 내가 성당을 이렇게 조립식으로 성당을 이렇게 졌는데 그 4억 들어갔는데 그 작품이 4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성당보다 작품값이 더큰 거야. 근데 그분이 실감만 받고 그걸 보헌해준 거예요. 실감만. 대단하죠. 오로지.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하고 둘이서 작품이 완성됐을 때그 앞에서 술을 먹고 둘이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머리 하얀 교수님하고 새파란 신부하고 정말로 제 인생의 큰 추억이에요. 아주 큰 추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능평 성당에는 그 미안의 멸류관 제목이 미안의 멸류관이에요 미안의 멸류관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성당 아직도 이제 못 가봤는데 내가 짓 줬지만 내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이제 다음 달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갈 건데 그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님의 온갖 삶이 다 느껴져요. 온갖 삶이.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성가도, 춤도, 노래도, 시도 열심히 그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음 이런 이제 강의를 이제 한지가 한두달 정도. 두달 전부터 이런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강의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느냐면은 지금 이슬람교가 천주교를 앞질렀습니다. 이슬람교가 인구 면에 있어서 이슬람이 훨씬 많아요. 이슬람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철저해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요. 신앙생활을. 근데 천주교를 보니까 점점 더 느슨해져. 막 그야말로 이게 진짜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될 정도로 완전히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슨해지다가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 성조들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떻게 살으셨어요? 이 순교자성을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건뭐 그냥 죽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해? 다 산속으로 피난 다 피해 들어갔어요. 옛날에 다 양반집 이 담비도 죠산 속으로 들어가면은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백년 동안 출세를 못 했어요 천주교 교우들은 백년 동안 사,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우리는 요즘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고등학교 3학년 만 되면은 성당 안 나가면 슬그머니 눈감아 버린단 말이야 1년 동안만 네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제가 그 오체투지 그 라싸까지 그 2100km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성주술래 우리나라 성주술래 다 지금 제대로 다니는 성주술래 하나도 없어요. 성주술래는 원래 걷는 거예요. 아니 세번 걷고 한번 절하는 건안 하더라도 걸어는 가야 될거 아니야 걸어. 우리 성지순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씩 가갖고 거기서 미사 한번 하고 설명하고 밥 먹고 씩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능평 본당 신부 할때 교우들한테 그랬어요. 성지순례 가자고 그서 제가 계속 관두자 관두자. 그래서 딱 9월 달에 성지순례를 했어. 요 어떻게 성지순례를 했냐면은 전체 교우들을 다세 남태에서부터 미리내까지 걷게 했어요. 새남터에서 미리내까지 어떻게 걷게 목금토일 4일 동안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저녁 7시에 퇴근해 갖고 애들 다 학교 가는 애들 다 일찍 나오고 부, 직장 퇴근하면 다 나와요. 그러고 새남터까지 버스로 데리고 가요. 그 새남터에서부터 과천 지나 남태령 건너 고 과천 지나 갖고 인도권 성당 거기까지 딱 가니까 새벽 2시야. 그럼 그때는 또 관광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갖고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가 다가 다음 날또 저녁 7시에 인도 건서부터 또 걷는 거예요. 인도 건서부터 그래 갖고 인도부터 이 저기 뭐야 하우연 성당 해갖고 이 능평 우리 성당 있는 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성당이 김대건 시부님 시신이 지나갔던 데거든요. 시신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또또 또 헤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두시부터 밤 열시까지 양지까지 우리 성당 광주에서부터 양지까지 걷는 거예요. 전체 교우가.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제 전체 교우들 뭐 하루에 300명, 400명씩 걸었으니까 우리 교우가 2,000명 밖에 안 됐거든요. 다 걸은 거지 교우들은.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 저기 뭐야 양지에서부터 삼도고개 넘어가갖고 미리네 이제 김대원 신부님 무덤 앞에 가갖고 무릎을 꿇고 다 신부님 앞에서 조배를 하는데 다 오는 거예요. 교우들이. 그게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요즘. 그냥 거저하는 거 거저.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느님을 깊게 느끼지도 못하고 쉽게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천주교 요리문답 1조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주님을 공경하는 데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찬양, 성가 부르고 춤춰 드리고, 춤은 밤 10시에 성당 가서 다문 걸어 잠고 추세요. 예? 밤 10시에, 예. 그리고 성가도 그래요. 저는 성가를 혼자서 성당에서 한 시간씩 부르는 걸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아는 노래,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성당에서. 요즘은 뭐, 요즘 뭐 성당의 교우들이 많이 와 갖고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은 그래도 옛날에는 성가 1시간, 2시간 부르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오늘 밤에 당장에 순교자 성월이니까 장하다 순교자, 설아벌예터절에 <laughs> 저녁에 집에서 불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막 성가 부르는데, 막밤 9시. 막 아우시 반, 막,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기도 좀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 그 시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시고, 하나만 펴도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 요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편들이 천재 150평까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10편 하나씩 읽고, 얼마나 좋아요.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떻게 숨을 천천히 두번 들이쉬고, 네번 내뱉고, 다음에 네번 들이쉬고, 여덟 번 내뱉고 천천히 나눠서, 그러니까 숨한번쉴때 1분 내지 2분 정도 천천히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히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느님하고 만남도 친숙해지고. 그거 너무너무 쉽죠. 그다음에 그림. 이제 집에 갖서 맥주 그 사진은 다 떼어버리고 이콘. 이거 좀 비쌀 거예요. 뭐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비싸지도 않지 사실은. 2만 원, 3만 원 하면 그거 사다가 아이 방에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야 집에 집에도 거실에도 하나 걸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을 거룩하게 가꾸고 신앙의 분위기로 완전히 돌려 놓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인다운 예수님 보시기 이쁜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